부엔디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오늘 딜리쉬라는 카페를 가는 중입니다. 예. 여기가 브로드웨이 있는 거리에서 한 두 블럭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있는데 여기에 수프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프를 먹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완전 가을이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거리가 너무 이뻐요.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지금 이 카페도 뭔가 분위기 있는데 그지? 바로 여기입니다. Life is delish. Eat it up. 인생은 달콤하다. 이런 느낌인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야외석도 있고. 어? 사람 많은데? 어? 줄도 긴데? 근데 바뀐 자리가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 Today's soul satisfying soup. 오. 이거 먹어야겠다. 그러게. 그냥 이게 볼스. 볼스? 같은데? 비건인가봐. 그러게. 글루텐 프리예요. 아, 페로기 숲. 이건 데일리 샐러드고. 아, 이게 세 개인가 보다, 이렇게 세 개. 아, 그러네. 페로기 숲으로 갈까? 어. 그지? 네, 옥토버 숲 스케줄 있다. 빠니도 있네. 빠니니 하나에다가 숲 하나 먹을래? 어, 괜찮을 것 같아. 그지? 빠니니 뭐 먹을까? 오늘 평일 점심인데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진짜 많다. 어, 배고프다. 냄새 봐. 아, 무슨 빠니니 먹을까? 무슨 빠니니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No joke. Spinach, defrosted house, caramelized onion, cream cheese and mozzarella. 여기 맛있어 보이네? 그건 터키 별로 안 좋아하고. 패스. 케이크 종류 많다. 케이크 8.9그램. 아니 저 근데 얼그레이 아니야? 얼그레이 케이크 먹고 싶은데. 클라이밍 직원들도 여기 딜리시 카페를 되게 잘 알더라고요. 맛있다고, 수프가 맛있다고 추천해준 곳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뭐 우리 룸메도 그렇고 여기 다 수프 맛있다고 그랬어요. 맞아. 수프 맛집이래. 어. 근데 이 수프가 거의 매일매일 그 메뉴가 바뀐대요. 어, 안쪽이 크네. 어,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줄 몰랐네. 되게 크다. 어, 되게 금방 나왔는데? 여기에 런던 퍼그 케이크라고 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시킨 로스티드 비프 파니니, 그리고 오늘의 수프인 페로기 수프예요. 배고팠는데 금방 나왔네요. 진짜 금방 나온다. 주문 기다리고 치고. 이만큼 맛있어. 괜찮은데? 깔끔한데. 그지? 기대하지 않았던 커피도 괜찮네요. 자, 잘 먹겠습니다. 한번. 아, 빠니님 오랜만이다. 맛있어? 맛있어? 오, 왜 이렇게 부드러? 간도 딱 적당히 돼 있어. 안 짜. 어, 안 짜. 미쳤다. 그리고 어니언이랑 치즈 맛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인기 있는 덜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기본에 충실한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일단 빠니는 할게요. 아, 여기 안에 페로기 있다. 근데 뜨거울 것 같아 이것도. 조심해. 맛있네. 맛있어? 응. 잘한다. 와우. 맛있다. 잘하네. 이거 맛집 인정. 여기 진짜 맛집이다. 야, 여기 인정인데? 캐나다인 할머니가 있었다면 그 캐나다인 할머니가 만들어줬을 것 같은 맛이야. 약간 간간하긴 한데 맛있다. 와우. 속이 딱 따뜻해지는 게 느껴진다. 배고팠나? 어. 진짜 커피도 맛있고 커피랑 파니니 다 맛있네. 아니, 케이크는 안 먹어봤지만 지금까지 실패한 메뉴는 없어요. 감자 페로기인가? 어? 그래? 엄청 간간한 이유가 페로기랑 먹어서 그런가 봐. 페로기는 간이 없어. 아, 그래? 같이 먹으니까 딱이네. 어. 나중에 만약에 혼자 왔어. 그러면 수프 먹을 거야? 파니니 먹을 거야? 와, 어렵다. 난 왠지 수프 먹을 것 같아. 난 파니니. 진짜 좀 우열을 가릴 수 없긴 해. 둘 다 맛있어. 뭔가 추운 날에
몸 좀 녹이고 싶을 땐 이거 먹고 간절하게 좀 간식이 먹고 싶다 하면 빠니니 먹을 것 같아. 맛있다. 와 미쳤다. 빵이랑 잘 어울린다. 빵이 약간 통밀빵이야. 되게 뽀슬뽀슬한데? 오늘이 저도 오프고 저희 룸메도 오프여가지고 오전에 코스트코에 쇼핑을 하러 다녔는데 이제 할로윈 시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주말이 그 땡스기빙이니까 여기에 추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코스트코에서만 또 파는 호박파이가 있어요. 펌킨파이. 그게 진짜 이만한 테이블만 하거든요. 7불? 6.9불였나? 네, 7불밖에 안 하니까 아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샀거든요. 일단 저녁에 보고 일 끝나고 오면은 야식으로 먹을 건데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호박은 싫어해도 호박파이는 좋아했거든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되게 향수 같은 맛이 있거든 나한테? 내 기억 속에? 나는 호박파이는 별로 기대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내 기억 속에 호박파이가 맛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 나는 슬프니까 안 찰떡하는 거 같아. 자, 이거는 런던 포그 케이크래요.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케이크라 그러면 그 케이크에 그래도 빵 있잖아. 빵 텍스처 하나도 없는데? 되게 다 크리미한 텍스처야. 앞에는 그냥 크림을 먹는 느낌이네. 어 그래서 원래 이런 건가 싶어서 내가 응 한 거야. 어 힌트 이거 맛있어? 아 생크림이네 이거. 맛있다. 달달하네. 맛있다. 어. 또 생각나서 또 올 것 같아요. 날 좀 추워지면 그때 되면 진짜 슈퍼가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겁나 큼. 이게 코스트코에서 사온 호박파이예요. 다들 겁나 경건해졌지? 와 진짜 커요. 와 하지 않아? 펌킨파이 처음 먹어보는데. 처음이라고 아예? 나도 처음. 진짜? 응. 저 전환금 좀 찍어줘요? 아니요. 거기 밑에 파이지를 잘라야 돼. 푹푹푹푹. 아 파이지가 엄청 얇네. Thank you. 근데 이 펌킨 파이는 땡스기빙용일까 할로윈용일까? 땡스기빙용. 땡스기빙용? 네. 이제 내일 모레가 땡스기빙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초촌한 땡스기빙 파티가 되는 건가? 한번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밑에 파이지가 엄청 얇아. 진짜 얇아. 맛있겠다. 너무 부드럽다. 이런 맛이구나. 아, 네가 먹었던 그 맛이야? 내 기억 속에 펌킨파이보다는 좀 더 부드럽긴 한데 되게 달짝지근한데? 맛있다. 어때? 맛있어? 스타일이 아니야? 아까 오전에 먹은 그 펌킨 스파이시 라떼랑 좀 맛이 비슷해. 아 맞아. 응 그렇죠. 근데 그렇게 끌리는 맛은 아니야. 펌킨 스파이시 먹고 왔어? 스타벅스에서? 응 둘이서. 맛있었어? 그래도 그렇게 끌리는 맛은 아니니까. 넘맥 들어갔나 봐 또. 넘맥? 응. 그게 뭐야? 뭔가 향 나는 그 향신료 있잖아. 지금 나는 냄새 있지? 이게 넘맥 냄새거든. 아 그래? 만족 스러우신가요? 둘은 펑킹파인 아닌 걸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치? 때려쳐. 근데 힘들게 드시네 다들. 조율 입가심을 해야 될 정도야. 근데 뭐 못 먹을 근데 못 먹을 정도 아닌데? 그러니까 못 먹을 정도 아니니까 먹었는데 막 끌리진 않는다는 거지. 별로라는 거잖아. 아, 펌킨파이 너무 좋아. 이런 느낌 아닌 거지. 그냥 한 번쯤 먹을 만한. 아 이런 맛이구나. 맞아 맞아. 그지. 이게 그냥 넘맥 향 때문에 그래. 조금 약간 그 향 알지? 지금 느껴지지 않아? 그 생강이야. 생강? 아니 넘맥이랑 약간 씁쓸한 맛 이렇게 뒷맛이 그 향이 훅 오잖아. 그냥 뭔가 쓰다 이런 느낌. 약간 인도 음식 중에도 이런 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쵸 그쵸. 그니까 스파이스 종류. 결국 그거는 반품했어요.
반품 사태. 어, 저도 반품하고 싶은데요? 저 좀 자를게요. 네. 너무 많이 남겨준 거 아니야? 어? 망. 아. 괜찮아요. 닦았어 여기. 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근데 코스트코에서 이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가는데. 그치. 아니 코스트코 갔는데 진짜 모든 카트 하나씩 있었다니까. 맞아. 그래서 맛있을 줄 알고 샀는데 우리 또 외국인 맛하고 안 맞아. 본인도 다 못 드신 거 같은데요? 먹고 있어요. 아 그래? 네. 다 드실 거예요? 네. 네 그래? 난 다 먹어. 이거 다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펌킨파이에 뭐 추억이 있다고 막 그런 거 저는 아 근데 오늘 사실 라떼도 그냥 보통 무슨 라떼? 저 펌킨파이 라떼도 아 그냥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랬어. 다시 먹을 것 같진 않아. 다시 찾을 것 같진 않아. 각각의 별로라는 거야. 별로야. 어. 그 말을 아끼고 아껴. 별로라 해. 별로야. 이미 표정으로 막 다. 아. 막 이러면서 막 이만큼 남겨놓고 막. 언니 이거 언니 피부 같아요. 이게 매끈매끈하네. 매끈한 거 맞지? 응. 그냥 언니가 언니 피부 같아요. 호박 같아. 호박 같대. 아니 이게 매끈매끈. 알고 보니 내 안티. 약간 깐달걀 같은 그런 느낌? 수습 불가. 어디가? 어디가 깐달걀 같은 그거는 맨날 얼굴 어 피부 좋다 피부 좋다 이제 돌아오는 거 얼굴 호박 같다. 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언니 호박 같아요. 제발 다시 보지 말자. 그 정도야.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속내를 드러내는 웬디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가 넘었어요. 아, 처음으로 지금 이 패딩을 꺼내 입는데 저녁 되니까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사실 지금 나가는 이유는 바로 오로라 헌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여기 사스카툰에서 오로라를 볼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사스카툰에도 오로라가 뜨고 심지어 그 빈도가 좀 빈번해요. 겨울도 아니고 심지어 여름인데 종종 이렇게 그 KP 지수라 해가지고 오로라의 지수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있는데 10점 만점에 한 7만 이상 돼도 꽤나 육안으로 슬슬 보이고 8, 9는 진짜 잘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오늘 밤은 7 정도였고 심지어 여기 사스카툰 시내에서도 일렁이는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아예 각 잡고 오로라 헌팅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 좀 급하게 오로라 헌팅을 할 멤버들을 좀 모집을 했는데 여튼 그 친구의 차를 타고 오늘은 사스카툰의 동쪽으로 가서 한번 오로라를 보려고 해요.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오로라를 보려면 그래도 뭐 옐로나이프라던가 이런 북쪽에 있는 도시를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 사스카툰은 꽤나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오로라가 보인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놀랐습니다. 해가 지고 난 9시부터 좀 많이 사람들이 오로라를 곳곳에서 많이 봤다라는 목격담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여튼 저도 오늘은 작정하고 가는 거니까 헌팅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마침 지금 오로라 헌팅에 같이 갈 친구도 지금 저의 바로 앞집에 사는 친구라 가지고 클라이밍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 플러스 이 친구의 룸메이트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하러 왔던 다른 친구랑 해서 넷이서 갈 예정이에요. 이 오로라 헌팅을 할 때 좀 쓰면 좋은 어플이 뭐가 있냐면 오로라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로라 지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이 완전 오로라고 이 겉으로 갈수록 주황색, 초록색이 되거든요. 빨간색이 센 건데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사스카툰이 지금 딱 그 띠 중간에 있어요. 중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빨간 줄 안에 있어가지고 또 구름도 중요한데 오늘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이 사스카툰을 비껴가고 있어요. 볼 수 있는 확률인데 지금 앞으로 쭉쭉쭉 다 95% 이상이에요. 그리고 KP도 실제 7.3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오로라 헌팅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도 성공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나 고프로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아 진짜? 어. 어 V는 보인다. 이렇게 오로라 헌팅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아 예전에 했었어? 예전에 아이슬란드 갔었을 때. 아 거기는 차원이 다르지 근데. 아
근데 거기 그때는 좀 언럭키 했어 내가. 이제 날씨도 있고 뭐 구름도 없어야 되고 뭐 지수도 높아야 되잖아. 근데 거기도 이제 지수가 한 일주일은 높았다가 한 1, 2주 잠잠했다가 일주일 높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딱 떴다가 잠잠해질 때 우리가 내가 여행을 한 거야. 아 타이밍이 안 좋았네. 근데 지금 위에도 좀 일렁이는 거 살짝 보인다. 지금 오른쪽에 약간 구름같이 돼 있는 거 있잖아. 아 왼쪽 센데? 왼쪽 세다. 오. 아 저게 오르나 보네. 야 니가 방금 왼쪽이라고 했잖아. I can't tell it's a cloud or not. But then, 이거 오로라네. 저거 오로라야. 저 사진 찍으면 대박이야. 오케이. 좋아. 하여튼 다들 번개에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와, 지금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오로라가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와, 별도 장난 아니고 미쳤다. 와, 지금 별이 미쳤어. 그지? 이거 카메라는 별이 다 담겨져? 케이스? 없어. 카메라는 케이스 따로 없고. 와. 됐어. 오늘 오로라 헌팅 성공적이셨습니까? 아, 네. 아이, 리액션이 아까랑 다르네. 이 사람들 텐션 또 떨어졌네. 근데 진짜 대박이었다. 여튼 오늘 시험 보느라들 고생했고 조만간 또 봅세. 들어가. 바이바이. 오늘의 오로라 헌팅은 완전 대박 성공적이었던 걸로. 네, 재밌네요. 다음에 또 KP 지수가 높아지면 다음에는 또 구글을 데리고 나가봐야겠네요. 하여튼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차오.